자, 지금 화면에서 보신 대로 두 번째 이슈는 지금 반도체 관련이십니다. 자, 반도체 업종.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에 주목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일단 업황이 바닥을 치고,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의 뭐 HBM과 관련된 또 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하나둘씩 괜찮아지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삼성전자 적자, 지금 반도체 부문이 13조 원을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그 올해에 이제 1, 3분기 누적으로 이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DS의 영업 손실이 12조 한 6,900억 원 정도 3분기까지. 근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바닥을 찍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적자 폭을 좀 상당 부분 줄일 걸로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한 1조 원 안팎 정도로 좀 추정을 하니까요. 그래도 일조네요. 단순 계산에도 13조 원을 좀 넘겠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 3분기에 누적으로 한 영업 손실이 한 8조 원 정도가 됐으니까 여기도 좀뭐뭐한 9조 원에 가까운 좀 영업 손실을 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반도체 업황의 개선 속도가 좀 빠르다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반도체 업황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게 당초에 뭐 제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예상보다 더딜 수도 있다,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인데, 대표적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수요 증가 규모랑 비교를 했을 때, 공급 증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작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황 개선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KB증권이 이달에 좀 많이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고 뭐 2025년도에 D램 시장이 한 13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뭐 2024년, 2025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년보다 한 66%, 39%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좀 전망을 내놓고 있어가지고 뭐 KB증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대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바닥을 찍고 빠르게 시장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요거는 중론인 거는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대체적인 증권가의 시각이고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어쨌거나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뭐 분위기는 분명해 보이고 또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신중론을 좀 밝히기도 해서 의견도 아직 분분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아까 뭐 HBM 얘기도 해주셨지만 고대역폭 메모리 라든가 그래서 인공지능에 쓰이는 이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업계라든가 전문가분들 제가 꾸준히 취재를 해보니까 물론 요즘에 가장 명확한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산업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성장하는 근데 전기차도 수요 둔화가 좀 이루어져가지고 좀 다소 주춤한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도 좀 유사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하거나 다소 좀 업황이 부진할 수는 있지만, 그 우상향하는 그큰 흐름 자체는 명확해 보이고요. 반도체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수요가 꾸준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2030년엔 시스템 반도체도 우리가 1위를 하겠다. 좀 이런 계획을 짜고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미지 센서 제품군인 아이소셀의 차세대 제품 두 종을 또뭐 대외적으로 좀 공개를 하기도 하는 등 아무래도 좀 초격차 기술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짚어주시는 거는 반도체 산업이 워낙 독자가 생존하는 자가 독식하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이제 고착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 특히 삼성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반도체의 승자로서 독보적인 1위로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축적해 왔는데 앞으로도 향후 한 10년, 20년간
또 엄청난 신분야의 반도체가 여러 가지 등장을 하면서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이어질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잘 버텨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우상향의 기조는 확실해 보인다. 네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